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목포에서도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오늘 오전 10시에 목포시 사막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갖고 평생을 민주화, 평화, 인권 정신을 실천한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목포 추모식에는 김용록 지사와 김대중 교육감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헌화하고 추모 영상을 관람했으며 전남 도립국악단의 추모 공연도 열렸습니다. 한편 내일 광주 전남대에서는 평화음악회가 열리고 오는 18일은 국립서울현충원과 신안군 하이도 생가에서도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